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그냥 깡마른 남자라고 해야 돼? 깡마른 남자랑 푹신푹신한 남자? 그러니까 깡마른이랑 뚱뚱이랑 하면 둘 다 싫지. 근데 골라요. 세상에 둘밖에 없어. 난 뚱뚱. 나도 뚱뚱. 나는 깡마른 같이 먹을래. 살 빼는 거 힘들잖아. 살 찌게 돼야지. 귀엽잖아. 응, 살 있는 게 더 뭔가 남자다워 해야 되나? 제 또 한때 이상형이 100kg였어. 남자 100kg. 100kg에 코스만 있으면? 100kg는 어느 정도예요? 근데 100kg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뚱뚱하지 않더라고. 맞아. 조진웅. 아! 조진웅! 멋있잖아. 완전 내 진짜 정석 이상이. 조진웅. 통통하고 코스만 있고. 배정남. 예술가. 다 수영이네. 다 수영. 배정남. 어, 맞아. 뽕. 딱 맞아. 컷수영. 남자가 코트를 입질 않고 어깨에 걸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난 너무 싫어. 괜찮아. 주말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코트를 걸치고 그냥 벌쳐서 들어와가지고 진짜 세상 자기가 치명적인 줄 아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여자들 워너비 이런 거 많잖아요. 연예인. 저는 정유미님 좋아해요. 정유미. 나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 약간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겨서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정유미님. 저는 이미숙 분 좋아해요. 누구야? 이미숙. 그 배우분의 연기 엄청 잘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늙고 싶어요. 이미숙 중년 배우. 아, 여자분. 그러니까, 아, 그렇게 늙고 싶다. 문가비. 너무 섹시해요. 저 몸매가 너무 좋아. 제 몸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세요. 두 분은 미래의 남자 이상향. 이상형 말고 이상향. 나중에 막 내 옆에 이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시간이 오래돼도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좋아.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취미생활을 노후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한 사람이 좋아요. 근데 진짜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아까 얼굴 얘기하고 했던 건 그냥 장난친 거고 자기 관리를 조금 잘하는 나밖에 모르는 남자는. 아, 발 해바라기. 응. 몸지바라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응원해주고 그냥 계속 옆에 있어주는 남자가 좋아. 변하지 않는 사람. 변화, 솔직히 어느 여자든 다 그래.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하지. 맞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 아니야, 근데 좋은 남자도 있어. 아, 맞아. 우리가 못 만나봤을 뿐이지. 맞아, 맞아. 나 지금 잘 만난 거지. 아, 약간 내가 의리된 기분이긴 한데. 어쨌든. 있잖아? 어쨌든 있잖아? 연상, 연하. 연상. 무조건 연상. 나도 사실 연상.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30대에 코수형 5대5 교통. 섹시한. 그냥 코수형도 섹시한, 보고 섹시한, 찾은 거. 섹시한? 댄디한. 어, 섹시하고 댄디한 30대. 댓글. 내가 알아서 찾아가려고. 베렌나루. 반사 또는 침표머리. 또는 머리? 베렌나루. 반사 또는 침표머리 코수염 없나요? 없어요. 일단 얼굴에 털 없어야 되고요. 코수염 나한테 오면 돼. 응. 일로 일로. 베렌나루 네. 일로 하네. 베렌나루. 향수 그냥 무조건 뿌리는 남자. 무조건 뿌리면 돼. 그냥 저기 올리땡 가가지고 그냥 바디미스트만 뿌려도 좋다. 올리브 그럼 냄새나는 향기라는 단어. 그냥 그 더러운 냄새 말고 향기. 향기로 하자고. 향기나는 대머리 베렌나루. 반삭 실표머리 베렌나루. 코트는 안 걸치면 돼. 그냥 코트를 입지 마. 남자친구 아니야. 코트 입는 건 좋아하는데 걸치는 건 싫어. 걸치는 건 안 돼. 그럼 혹시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나? 아니면 어떤
어떤 걸 하고 있을 것 같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애 키울 것 같아. 몇 명 낳을 거예요? 계획이 저는 무조건 한 명. 무조건 한 명? 외동은 왜 이렇게 이럴 것 같아. 아니 오빠가 있으니까 언니 징그러워? 지금 얘기를 해 다시. 근데 복불 보고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여자를 낳는데 바로 남자는 못 돼. 난 그냥 딱 한 명. 10년 후에 저는 전시회를 꼭 하고 싶어요. 어떤 전시? 그림? 저는,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시회 보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초대해주세요. 10년 후에 일단 무조건 전 타투를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자 말하는 게. 저도 뭐 하나 할게요. 나는 10년 후에 아니 그냥 건물 근데 모든 사람이 애 키면서 건물 단지를 브랜드화를 시켜서 저는 열심히 반지 만들고 오겠습니다. 반지 문의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저희는 사사쿠르의 캐시 하르레 구독 좋아요